안녕하세요, 장 감독입니다. 오늘은 지난 아바타 리뷰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FPV, 입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PV는 입문할 때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과거에는 디지털 FPV냐 아날로그 FPV냐로 나뉘었다면 최근에는 DJI FPV냐 커스텀 FPV냐 어떤 걸로 입문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선 장단점을 알아보면 커스텀 FPV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카메라가 발전을 하면서 뭐 위에 액션캠을 기체 변경 없이 교환을 하면서 더욱더 좋은 카메라를 올릴 수가 있고 나한테 맞는 설정 값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적인 촬영을 하시거나 조금 더 전문화된 촬영을 하는 분들께 적합하고요. FPV 상업 촬영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DJI FPV나 DJI 아바타를 추천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비행시간이 그만큼 더 길고 신호가 끊겼을 때 리턴 투 홈이 되고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 비상정지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FPV로 입문을 하면은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견적이 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DJI FPV나 아바타로 입문을 했을 때는 그래도 그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JI FPV, DJI 아바타로 FPV 입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FPV나 아바타가 나한테 맞는지 모를 때는 이 컨트롤러부터 먼저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JI FPV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컨트롤러가 지금은 아바타 때문에 없어서 못 구하는 정도라서 중고를 손해보지 않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체를 구매를 하는 것보다 이 컨트롤러를 먼저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컨트롤러만 먼저 구매하는 이유는 FPV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DJI FPV 이 컨트롤러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른 컨트롤러도 물론 가능합니다. 뭐 이런 개인 기체를 조정할 수 있는 다른 컨트롤러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요. 뭐 한 80만원 정도가 하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러를 먼저 구매를 하는 것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DJI 기체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DJI FPV와 아바타는 오로지 이 DJI 컨트롤러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컨트롤러를 구매를 해주시고요. 바로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팀의 리프트 오프를 추천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세 개를 해봤을 때 그래도 리프트 오프가 조금 재미있고 그래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오프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에서 스팀이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하면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고 리프트 오프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프트 오프는 두 개가 있습니다. 리프트 오프 마이크로 드론이 있고요. 그냥 리프트 오프가 있는데요. 리프트 오프 같은 경우에는 DJI FPV나 약간 큰 FP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외를 비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드론은 집 안이나 좁은 곳에 비행을 하는 시내업 드론 같은 것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C타입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DJI 컨트롤러 하단에 이렇게 꼽아줍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켜고서 리프트 오프를 시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연습할 때 프리 플라이트를 추천드립니다. 피사체가 없이 그냥 풍경에서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누르면 뭐 자동차가 있거나 이런 피사체가 있어서 조금 더 연습하기가 좋습니다. 우선 처음에 기초 제작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넓은 풍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랙을 선택을 하고서 들어오면은 기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장점 중에 하나가 유저 창작 마당에 가면 DJI FPV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FPV 드론들도 있고요. 내가 원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초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유저 창작 마당에서 남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DJI FPV가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FPV 비행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 비행법을 익힐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센서 드론을 비행을 하셨던 분들은 비행 조작 방법을 다 잊어주세요. FPV는 DJI 매빅이나 DJI 뭐 팬텀 이런 것들과 비행 조작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서 비행을 하면은 오히려 더 헷갈리고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왼손부터 위로 올리고 내리는 것을 스로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로틀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고요.
이 왼손을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것을 요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기 쉽게 그냥 왼손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드론이 상승을 하고요. 왼손을 아래로 내리면 드론이 하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서 드론을 했을 때는 그대로 하강을 제자리에서 하면서 안전하게 하강을 하잖아요. DJI FPV나 일반적인 FPV는 내렸을 때 프로펠러가 멈추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느리게 돌면서 약간 추락 비슷하게 하강을 해요. 그러니까 중심점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하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왼손에 요라고 설명을 드렸던 드론 스틱을 좌우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센서 드론하고 거의 똑같죠. 오른손도 명칭하고 비행 방법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드론의 오른손을 앞으로 올리고 내리는 것을 피치라고 합니다. 이 피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센서 드론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인 센서 드론의 경우에는 오른손을 앞으로 하거나 뒤로 하면 드론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죠. DJI FPV나 일반적인 FPV 같은 경우에는 피치를 했을 때 드론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하면은 뒤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기울이고요. 왼손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로틀을 앞으로 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비행이 되면서 이 각도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센서 드론은 GPS나 뭐 자이로 센서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FPV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요. 물론 DJI FPV나 아바타는 M모드나 S모드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약적으로 걸리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DJI FPV 기준 M모드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하강을 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조금 더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을 위로 하게 되면 드론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뒤로 기울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른손을 좌우로 하는 것을 롤이라고 합니다. 그 롤 같은 경우에 오른손을 왼쪽으로 했을 때는 드론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고요. 롤을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드론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자, 그래서 FPV는 특히나 직진을 하거나 뭐 옆으로 이동을 하거나 POI를 할 때 이 두 손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몇 가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손을 살짝 올리면서 오른손을 앞으로 같이 하게 되면 드론이 이렇게 직진 비행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만약에 속도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왼손을 살짝만 놓아줘도 비행 속도가 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론이 하늘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위로 해주시면은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고요. 땅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른손을 아래로 하게 되면 땅을 보고요. 하늘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른손을 이렇게 아래로 하면 다시 하늘을 보게 됩니다. 왼쪽으로 회전을 할 때는 왼손만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것보다는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왼쪽으로 향해주면은 조금 더 부드럽고 아래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게 회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왼손과 반대로 두 손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부드럽게 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FPV를 그러면 시뮬레이션으로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느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저렇게 비행을 해보세요. 뭐 땅에 많이 붙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면은 땅에 붙어서 비행을 해도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장점이 아무리 추락을 하고 갔다 박아도 견적이 나거나 뭐 누가 2차 피해나 3차 피해를 입지가 않기 때문에 비행을 많이 연습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야외에서 FPV로 비행을 조금은 그래도 초보자지만 사고 안 나게 할 수 있을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 20시간 정도면 야외 비행을 했을 때 그래도 사고 나지 않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으로 초보자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FPV 고글을 쓰고서 비행을 할 때는 시뮬레이션보다 눈앞에서 더 빠르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너무 느리게 비행을 연습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비행하시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빠르게 비행을 했다가 어느 정도 천천히 비행을 하고 내가 속도 조절도 한번 해보시고요. 구멍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통과하지 않고 연속으로 이렇게 나무 사이도 가로지르면서
통과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맵을 비행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비행하고 싱크로율이 100%면 좋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100%까지는 조금 힘들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프리하게 비행을 해보면서 낮게도 비행을 해보고 높은 데서 다이브도 해보고 자동차도 따라 붙어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처음에 재미있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팔자 비행이나 뭐 선회 비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배우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좋은데 시뮬레이션으로 그거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서 솔직히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야외에서 어떻게 비행을 하면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FPV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입문하는 방법하고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시면서 다양하게 비행 연습을 하시고요. 다음 컨텐츠에서는 야외에서 실제로 DJI FPV나 아바타로 비행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연습을 했다라는 가정 하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